그래, 차라리 잘 됐어. 이번 기회에 한지섭이 확실히 감옥에 쳐놓고 강인그룹엔 혜림이로 다시 세팅하면 돼. 이번에 혜림한테 내가 생활하는 거 밝힐 때가 됐어. 이봐 주태수 씨, 묵비권 행사라도 하겠다는 겁니까? 한지섭 살인교사 정말 강조의 부회장님 시킨 거 맞아요? 주태수 씨, 정확하게 진술하세요. 한치의 거짓도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밝히세요. 좋습니다.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라고요? 자백을 해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여기 주태수 씨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. 블랙박스에 찍힌 뺑소니 촬영의 운전자와 동일 인물인 것도 확인했고요. 그럼 강재욱 부회장은요? 강재욱군요. 괜찮아? 괜찮은 거야? 보다시피 멀쩡해. 지섭씨,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 이거. 대체 주태수 씨가 뭘 자백했단 말입니까? 여기 있는 주태수 씨가 강재욱 부회장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자백했어요. 뭐라고요? 그럼 살인교사가 아니라 단순한 뺑소니 사고였다 그 말입니까? 죄송합니다. 제가 사고를 내고 너무 무서워서 얼굴이 닮은 강재욱 부회장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. 아니잖아. 당신 아니잖아. 당신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쓰는데? 당신이 왜?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똑바로 말해. 정말 당신이 한 짓 맞아? 강재욱이 시킨 게 아니고 당신이 한 게 맞냐고! 주 실장이 자백을 해? 주 실장, 한지섭을 위해서 네가 왜 종태를 매? 왜? 지섭,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도대체 둘이 무슨 거래를 한 거야?